가르시아를 불러들이면서 동점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양현종 선수가 이 위기를 틀어막을지. 초구 바깥쪽 표현하고 배 끝에 걸린 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초구에 파울 나온 것도 바깥쪽의 볼성이거든요. 예. 배트를 지나쳐가는데요. 노볼 투 스트라이크. 높게 생각이 드네요. 예. 왼쪽 높게 떠올랐습니다. 좌중간으로 갑니다. 뻗어갑니다.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. 오지환의 역전 투런. 대항할 수 있다. 그렇죠. 다음 공 김규빈 기회예요. 원본 상황입니다. 변화구 네, 때렸습니다. 그렇죠. 큰 네. 바운드 어렵게 그러나 3루. 그렇죠. 뭐 그것을 김재현 선수가 잘 알아서 멈췄고 이 김규빈이 워낙 빠르니까요. 네.